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일도 안하고 일도 안찾고 공부도 안하고 아직 할 생각은 없는 그냥 쉬고 있는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처럼 그냥 쉬고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서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분들께 현실적으로 자존감이 높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유튜브만 해도 자존감 높이는 법 동기부여 영상이 다양하게 많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 영상 볼 때마다 공감은 잘 안 가고 괜히 뭐 자기 자랑하는 것 같고 당연한 말만 계속하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잘생기고 그런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괜히 더 부러워서 오히려 반대로 더 자존감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보통 이런 걸 보면 내 자신을 사랑해라, 운동을 해라, 뭐 규칙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몰라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예? 다 알아요. 몰라서 안 합니까? 이게 되고 싶어서 다 됩니까 세상이?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남하고 비교를 하게 돼서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되게 처량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특히 뭐 SNS나 그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이제 SNS를 이제 끊으시다던가, 근데 솔직히 좀 끊는 게 좀 힘드시면 SNS를 좀 이런 거를 안 볼 수 있게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 말고 아예 다른 컨텐츠들을 볼 수 있도록, 아예 내가 이런 거를 아예 안 볼 수 있도록 미리 차단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칭찬을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칭찬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나한테 하는 거라서 현타가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같이 잠시 공백기를 가지고 집안에만 있으면 외부 사람들과 만날 일이 잘 없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은 엄마 아빠는 오히려 욕을 안 하면 다행이겠죠. 칭찬받는 법은 알아서 본인들께서 좀 찾아주세요. 조금씩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 자존감이 조금씩 올라가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예. 정 받을 데가 없으시면 예, 여기 댓글로 재밌다고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다고 칭찬 대댓글로 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내 상황이 전혀 나쁜 게 아니고 우울하고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잠시 기를 모으는 충전기간, 보다 더 잘 되기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에 있는 상황을 되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굉장히 행복하구나, 내가 지금 정말로 잘 살고 있구나. 작은 성공 경험을 조금씩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실패가 두려워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면 무엇을 하는 행동에 있어서 두려움도 없어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져서 보다 더 우리에 있는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높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제 생각은 이런 잡념이 많아져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이게 쉬는 때 공백기가 많아질 때는 계속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면 점점 이런 약간 다크한 부분에 빠지게 되고 약간 좀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많아지면 좋지 않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쓸데없는 사념, 그런 거를 버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머리를 맑게 하고 이런 잡생각을 버리는 그러한 훈련도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잠시 쉬는 시간을 더 나중에는 그 기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더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파이팅!